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아주 큰 뉴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정치판에는 또 타협도 하고 또 뒤에서는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전개될지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외관상 보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선되던 민주당의 그 당대표 그런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40여 명에게 뿌렸다. 이 40여 명에는 뭐 지금 여당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그리고 이 사건이 뭐 DS 예를 들면 거래 없이 그냥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원칙대로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되면은 이 40명이 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걸리겠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운동권의 그런 정치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만 꼽자 그렇게 하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지냈고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당대표를 들 수가 있죠. 전 당대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손에 꼽자 이렇게 하면 우상호 씨를 들 수 안 있겠습니까? 자, 이게 전당대회 돈을 돌렸단 말이죠. 여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나그네님께서 국힘당처럼 그냥 선관위 안기 위탁했으면은 돈봉투를 돌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 그렇게 아주 좀 시니컬하게 말씀하셨네요. 사건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송영길 전당대표에서 그 송영길 캠프가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과 뭐 당협위원장 정도 되겠죠. 최소 40명에게, 최소 4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9,400만 원을 살포했다. 그런데 그게 9,400만 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윤관석 3선 의원, 이성만 초선 의원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마 적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가 들어갔으니까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거죠. 이 오늘도 중앙일보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이번에 미국의 그런 감청정보 누출에 대한 부분으로 온라인 일면 그런 기사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밤새도록 여러분들 나온 기사의 가장 예, 이 헤드라인 기사가 바로 중앙하고 조선이 돈봉투 뿌린 겁니다. 의원 등 40명에게 9,400명 만 원을 송영길 전당대회 캠프에서 돈을 뿌렸다. 예.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9명이 건네 녹취록에는 우리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봉투를 또 추가적으로 마련해서 줬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은 뭐 물밑 접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협상하지 말고 그냥 검찰도 휘둘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이 동네가 좀 희한한 동네가 돼 가지고 밖에서는 싸우고 또 안에서는 뭐 손잡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전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여기에 이제 돈을 전달한 사람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초구의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그런 브랜드로 구청장으로 출마했던 세 번 출마했죠.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돈을 전달한 그런 책임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승만 의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12일 날 집행한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발급을 해 줬으니까 영장 발급 판사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받았느냐,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리고 주인공인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지시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지겠죠. 이게 이번에 지금 이제 구속수감되어 있는 돈봉투의 상당히 주인공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3순의 윤관석 의원, 초순의 이승만 의원,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외에 예,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송영길 정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9명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은 선관위의 경선 과정을 맡기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국힘당하고 달리 국힘당은 선관위를 그냥 다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송영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핵심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보좌관뿐만 아니고 강래규 씨,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윤관석 씨가 송영길 당대표 하에서 당 3역에 속하는 사무총장직을 맡았으니까요. 강 씨가 송영길 당대표가 되는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수사 중이다. 예. 뭐 이런 분들이 딱 잡아떼면 송영길 당대표는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뭐 정진상 씨나 김용 씨처럼 그러면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불어버리게 되면은 이정근 씨나 이런 사람들이 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거죠. 돈은 9,4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8,000만 원은 강래구 씨가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고, 강래구 씨는 송영길 전 대표와 각간 사이로 알려져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2018년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부터 척근으로 활동했고 민주당의 부대변인, 조직국장 등을 지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참 송영길 당대표까지 이제 뭐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기 선거인데 자기가 모를 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는 철저한 증거주의 입장해가지고 사건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럼 뭐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가장 최측근들이 움직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 가지고. 강래구 씨가 2021년 4월 말에 현금 6천만 원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수감 중인 이정근 씨를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관석 의원이 이 돈을 3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인천과 수도권 등 현역 의원 10명에 꺼놨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다 아주 핵심 인물인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구속 수감 중이고 서초구에 세 번이나 이런 선거를 나왔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같은 처진 겁니다. 뭐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4월 27일 이정근 씨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오늘 만나서 그거를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라고 말하는 대목에 포함된 녹음 파일이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녹음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던데 아마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을 썼겠죠. 그러니까 참 철철진 못하다는 거죠. 그 녹음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 다음 날에 윤관석 의원이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라고 말하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아니 모자라면 오빠가 채워야죠.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넉살도 좋은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바이브를 했겠죠. 이 양반이 아주 넉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대고 그냥 오빠라고 하니까 녹음 파일도 있는 겁니다. 녹음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있으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강래구 씨는 2021년 4월 말 현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했고 이 돈을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 등이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캠프 소속 지역 상황실장 20여 명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뭐 대부분 증거물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것 같네요. 녹음 파일로 남겼으니까. 이 밖에도 조태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2021년 3월 지인에게서부터 조달한 현금 1천만 원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씨를 거쳐서 강래구 씨에게 건너갔고 강래구 씨가 이 가운데 900만 원을 지역본부장 10여 명에 전달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수도권 지역위원장 한 명도 강래구 씨 요청에 따라서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서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뭐 이제 정치인들이란 것은 이런 뭐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잡아 떼는 것이 뭐 상례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펄쩍 뛰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적 수사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녹음 파일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녹음 파일을. 그 이정근 씨가 참 칠칠칠 못한 사람이네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대화를 모두 다 녹음으로 남겼으니까. 예, 아주 참 크네요. 녹음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 할 때는. 예, 본인이야 이제 돈을 주고도 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이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명이 지금 다치게 됐으니까 참 딱하게 됐네요. 바보 천치도 아니고 녹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장면이 예, 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고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패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도둑놈들 5권 예, 이 책 다음에 나오는 1권, 2권, 3권, 4권 예, 1권, 2권, 3권, 4권 다음에 나오는 5권이 지방선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의 일장이 뭔가 하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다루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는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손을 적게 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서울의 25개 선거구는 가장 많이 손을 댄 것이 25%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25%를 이재명한테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송영길 씨가 패배했을 때 이때는 15%씩 옮겼거든요, 표를.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그냥 전산적으로 송영길한테 넘겼거든요. 그렇게 넘겨도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5건이 그거를 다룰 겁니다. 다음에 5건, 4건이 4.15 총선을 다루고 5건이 지방선거를 다루는 거죠. 이번 사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전 당대표까지 파급이 안 되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재명 씨 주변에 있는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지켜야 될 충분한 그런 뭐 동인도 있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사람 하나는 잘 쓴 거죠. 주변의 척근을 문지기들을 잘 쓴 겁니다. 이제 그런데 송영길 당대표는 제가 볼 때는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지 송영길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입을 다 다물겠느냐 그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뭐 아마 제가 볼 본인은 이미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할 거니까 더 이상 재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 그런 상태에서 아마 많은 부분들을 다 불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렇게 6월 1일 202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가 대패했지만 이 대패도 15%의 표를 여러분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한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JTBC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4월 25일 강래구 회장은 이정근 구속수감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윤관석 의원이 형이 꼭 돈을 달라며 돈 1,000만 원을 주라고 말했다. 또 강래구 회장은 이틀 뒤에 저녁 먹을 때쯤 올 거다. 그러면 10개 주라고 당부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국회 앞에 한 중식당에서 윤관석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이후에 강래구 회장에게 윤관석 의원을 만나서 그거를 줬다라면서 돈을 준 사실을 알렸으며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도 돈을 전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칠칠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양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딱하게 거지없는 거죠. 원래 이러면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오래전에 제주에 이름 내려가는 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여러분들 야당 생활을 할 때 고생할 때부터 이런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을 만났는데 뭐 내려가다가 이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옛날에 정치하던 이야기를 좀 들었죠. 그분들은 기억력이 비상하더구먼요. 왜 일체 메모 같은 걸 안 남기니까 약속 장소나 이런 거를. 메모장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 경찰이라는 데 끌려가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메모를 대부분 녹음으로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윤관석 의원은 같은 달 28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화로 인천 지역 의원 두라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나를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공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를 뺏겠다. 라며 추가로 돈 봉투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 지역구의 5명 안팎
국회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며 돈을 건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뭐 이게 기획수사는 아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녹취록에 나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간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다 녹음이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사이에 뭐 협상을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면 모를까.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그 압수수색을 모친 집에서 여러분들 옛날 휴대폰을 여러분들 압수를 한 거죠. 포렌식으로 수년치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과 강래구 회장의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예,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불거지자 핸드폰을 갈았는데 그 여러분들 옛날 핸드폰을 어머니 집에 맡겨놨던 모양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압수수색이 확보를 했으니까 녹음 파일이 3만 개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겠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아마 지금 민주당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좌불안석일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3만 개 중에서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대화 내용을 다 여러분들 녹음을 남겼으니까.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큰일 났습니다. 검찰은 이게 여러분들 3월 3일자 기사입니다. 검찰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 확보, 수백 개가 아니고 3만 개를 확보한 겁니다. 야당 전방위 수사 확산에다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해 수년치 파일을 저장하다. 아마 갤럭시를 쓰는 모양이네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월 3일자 기사니까 3만 개를 다 분석해야 되니까 이 뭐 수사관들도 죽을 노릇인 거죠. 사건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겨우 이제 예,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수년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한 탓에 복원된 파일만 수백 건이 넘었어. 아마 내가 오늘 수만 건 될 것 같은데 수백 건이 아니고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은 지난해에 10월인가 11일입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정은 씨가 핸드폰을 교체하기 직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실시했다. 본인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벨벨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할 거라고요. 심지어 비서실장을 했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3월 3일자 기사입니다. 3일 3일자 기사니까 수사관이 죽을 노릇인 모양입니다. 아마 너무나 방대한 여름 증거물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게 터졌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정치 공세를 강화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선에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야밀차게 여름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적당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칼은 다음에 예, 거꾸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과연 이 송영길 씨가 개입했겠냐. 그럼 우리가 뭐 수사관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98%가 여러분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96%입니다. 이건 그냥 설문조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기 선거를 하는데 자기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송영길 전당대회 캠프 최소 40명에 9,400만 원
금품살포 조선일보 4월 13일자 오타가 났네. 송영길 전민주당 당대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첫 번째,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96%. 둘째,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2%. 셋째, 모르고 있을 것이다. 1%. 여기 1%라는 건 뭐 0. 몇 퍼센트란 뜻입니다. 넷째, 잘 모르겠음. 0%입니다. 4,200명이 참여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다. 그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비 사건에 이어가지고 송영길 전당대표의 금품 살포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98%가 송영길이 어떻게 모르냐, 송영길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96%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 전당대표까지 여러분들 수사선상에 넣겠냐. 정치판에는 또 거래를 하니까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송영길, 운동권 출신으로 가장 대표적인 우상화 더불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된 거죠. 푹 주무시고 나오면은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재명 당대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뭐 그야말로 한 50년 100년 갈 건데, 그런 세상이 실수들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초를 겪는 거죠. 와신 상담하고 있을 겁니다. 와신 상담해가지고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은 기필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죠. 답하신 분이 김사관님이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의견을 남겼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해야죠. 김장남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너무나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여유님, 텃밭인 인천 계양을 출마하지 않고 성남 사람이 인천 계양에 나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짜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사실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해도 손을 댔죠. 그래도 인천 계양을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계양을의 특성을 제가 잘 모르지만 송영길 당대표가 당일 투표에서 큰 폭으로 승리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송영길 당대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예, 선거운동 할 필요 없이 나오기만 하면은 5선, 6선, 7선, 8선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국회의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 좋은 자리를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제공을 했으니까 의리? 박은수님께서 제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만 저 말이 미운지, 엉망진창 코리아, 야단법석 코리아 이렇게 표현했네. 예. 자, 어쨌든 간에 98%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모를 리가 있나, 흔히 다 알 것이다. 96% 상세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가 96%가 이제 답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수사를 할지 그렇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송영길 당대표는 프랑스의 뭐 연구교수로 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프랑스에서 이제 현지 특파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조선일보 특파원이 아마 연락이 닿아가지고 심경을 물었는 모양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 이야기는 도의적 책임을 진다. 예. 뭐에 대해서? 돈봉투 살포 사건이 아니고 이정근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예, 그걸 방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당시의 당대표로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송영길, 이정근 일탈 감시를 못했다.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또 야당은 아주 힘을 모아 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드디어 검찰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동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돌려야 되겠죠. 이 당시 표현이 이제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다음번에 나오는 도둑놈들 5건. 도둑놈들 5건에서 보게 되면 예. 서울시장 오세훈과 송영길이 붙었던 선거에서는 대략 100표 가운데 15표를 이동시킨 그런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크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대패. 예. 기가 찬 나라죠. 표를 막 만지고 막 표를 그냥 예, 훔치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수사 한 번 없는 나라니까 기가 찬 나라입니다. 예, 프랑스 파리의 방문 연구 교수로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대표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일체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가지고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검수완박법을 왜 여러분들 강행했는지 충분히 알만합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런 국회의원들이 두려운 집단은 검찰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이 평생에 검찰 한번 가기 힘듭니다. 왜? 그런 대형 범죄,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청와대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권력형 비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지 일반 국민들은 뭐 검찰 뭐죠 예 검찰 건물 정도 서초동에 있는 건물 정도는 지나가면 볼까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죠. 이정근 사건은 이미 수차례 조사했고 기소했다. 검찰이 모든 녹음 파일을 조사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난해 12월 프랑스에 오기 전부터 이 문제도 수사를 다 했을 것이다. 검찰의 고민은 이정근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이 3만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 그걸 다 묵혀놨다가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나. 어제 무슨 압수수색에 들어갑니까? 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검찰이 여러분들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니까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40명이 연루된 사건이니까 녹음 파일을 다 풀어가지고 예, 사건을 잘 정리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의원은 여건이 대미 도청 감청 사건을 덮으려 는 의도로 이번 사안을 급하게 꺼내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작에 넣어가지 않습니까? 학생운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공작에 굉장히 능한 거죠. 정치공작에.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우파들한테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은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조작을 하는데 익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의뢰의 조작을 할 걸로 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상호 씨가. 그래서 아마 일관되게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동원됐다 이렇게 아마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래 그거를 제가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정근 사건이 진행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날 이정근 전 부총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핸드폰을 갈았던 새 핸드폰만 여러분들 확보가 된 겁니다. 검찰에. 그다음에 9월 23일 날 부총장을 소환 조사했고 9월 30일 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월 초에 비로소 이정근 전 부총장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을 했고 여러분 이때 뭘 했는가 하니까 이때 모친 집을 해가지고 수년간의 녹음 파일을 옛날 핸드폰을 다 압수를 확보하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제 불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첫 결과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 개입 관련 것도 다 녹음 파일에 있는 겁니다. 모친 집에서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사용하던 옛날 폰, 옛날 폰을 여러분들 그냥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월 10월 19일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모친 집을 여러분 압수수색했을 때 민주당의 이정근 숨겨둔 옛날 휴대전화 확보, 최근 압수수색에서 과거 휴대전화 확보,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과 통화 내용 등 관심, 정치권의 금품 로비 게이트 비화 가능성, 이것이 2022년도 10월 19일자 여러분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추가 10월 초 10월 19일 날 여러분들 이게 10월 달에 있었던 추가 압수수색에서 옛날 핸드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이정근 사무총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앞서 검찰은 8월 18일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거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교체한 새로운 휴대폰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서울에 폭우가 쏟아질 당시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사건이 불거지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데 어머니 집까지 뭐 털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야무지지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려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부주의한 탓도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녹음을 잘 남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DJ하고 측근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야당 생활했던 분들처럼 메모장을 머릿속에 이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머리를 자꾸 안 쓰니까 암기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암기를 아마 퇴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3만 개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이쪽이 완전히 칼을 다 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검찰 쪽에서. 뭐가 이름 터져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대화 내용을 다 여러분들 자동 녹음이 됐으니까. 이정근 녹음 파일에 3만 개라는 겁니다. 알뜰살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가 한번 공병호 TV에서 다뤘을 겁니다. 12월에 마포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국회에서 이름 그것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노웅래 기소가 늦어진 이유를 이게 이제 이정근 녹음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다룬 그런 기사인데 녹음 파일이 3만 개니까 수사관들 아주 죽을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12월 28일 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분들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 여러분들 기소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한 거죠. 그때 여러분들 취재를 해보니까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고 3만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이 추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정근 사무총장을 10월 달에 구속 수감시킬 때 그때 3만 개 가운데 5천 개 정도가 녹취록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기소가 3달 정도 끌게 된 것도 증거물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정근 씨 때문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아요. 검찰이 아마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러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겁난 게 하나도 없는데 검찰만 뭐죠 그냥 묵사발로 만들면은 겁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검찰이 이제 걸려든 겁니다. 되게 여러분 크게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누구라도 이런 검찰학교 외압을 행사해 가지고 사건을 어떻게 할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이런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예 다른 사건을 몰라도 이런 사건이 이미 공론화된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공론화가 되고 나면 누구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하였고 거기에다가 녹음 파일까지 저장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시시콜콜한 일상 내용까지 전부 녹음하는 바람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일거리가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 관계자 이야기 뭡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물도 적당히 남겨야 이제 3만 개 이상을 남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련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일거리가 됐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수사 인력은 한정돼 있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정치인이 녹음 파일을 맡긴 것 치고 이렇게 방대한 예, 것을 남긴 사람은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이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제 여러분들 뭐 사실 보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위치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유동규 씨하고 같은데 이 이정근 씨가 과거의 인연이나 앞으로의 정치 경력을 고려해 가지고 입을 다물겠냐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정근 씨가 뭐 빚을 좀 보려면은 입을 좀 다무는 것도 괜찮죠 뭐. 왜 그러면 다음번에 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기소까지 9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공소장을 아마 분석해 가지고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뭐가 이정근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이 너무나 방대한 자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어떻든 간에 검찰로서는 수사하기에 굉장히 좋은 본인이 직접 예, 그런 상대방하고 이름들 통하는 내용을 다 남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아마 민주당을 상당히 공정에 밀어넣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이 아마 쑥대밭일 겁니다. 뭐 이렇게 야당 생활을 정치인 생활을 오래 이정근 씨가 했고 또 민주당 내에 아주 탄탄한 그런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웬만큼. 그럼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 있는 겁니다. 업자하고 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이정근 녹음 파일에 민주당의 지역문이 열리나 파이낸스 투데이에 아주 기사를 잘 썼네요. 3만 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한 당직자의 개인 비리 사건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당 전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정근의 휴대전화가 민주당 전체를 지옥으로 몰고 갈 판도라의 상자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너무나 방대한 증거물을 남긴 겁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하게 되면은 송영길 여러분들 당대표도 전 당대표도 벗어나기가 힘들도 정상적인 그런 경우를 따지게 되면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갤럭시만 이게 가능하죠. 아이폰은 아마 소리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지를 하는 거죠. 이정근은 통화는 무조건 녹음을 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불가능할 겁니다. 김영일 님 말씀처럼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녹취 안에 벨벨 사건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나오는 돈 봉투 외에도 다양한 금품 전달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할도 하고 전달된 해금의 출처와 행방, 규모를 확인한 과정에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딱 이런들 뒷심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개인 불법 자금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퍼졌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성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대전화가 결정적으로 틀리는 바람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단순히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불법 자금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죠. 대화 내용 가운데. 어떻든 간에 민주당 측으로서는 불행한 일이고 또 일반 양식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법의 잣대라든지 수사의 잣대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냥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게 제대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옛날 말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사람의 인생을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인생 초년에 출세를 할 수 있고 중장년에 출세할 수 있는데 노년에 행편없이 구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죠. 송영길 당대표가 참 잘 나갔죠. 운동권 출신 62년생일 겁니다. 예. 학생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운동권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당대표가 된 거죠. 젊은 나이에. 오선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잘 벗어나게 되면 뭐 괜찮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제 뭐 그냥 갇히게 되면 본인도 타격을 심하게 입겠죠. 이번 사건 이런들 갇히지 않는 방법은 이정근 씨 같은 사람이 입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죠. 사회가 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법조계가 워낙 여러분들 참 허릿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뭡니까 깔 수도 있고 이게 모두 다 정거라든지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이익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백형동 사건은 뭐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건을 이제 추적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간단간단하게도 다룰 필요가 있는데 대장동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닮은 꼴입니다. 대장동은 김만배라는 업자에게 확실하게 뭐지 힘을 실어줘 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이익을 가지는 그런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백행동은 성남시장 시절에 선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하우징개발의 대표로 이사를 있는 그런 양반이 김인섭 씨인가 하는 분이죠. 그분이 특정 회사의 로비스트로 취임을 해가지고 될 수 없는 것을 용도 변경을 4단계 여러분들 그렇게 올려가지고 사건을 해줘서 업자는 수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됐고 그 가운데 한 77억 정도를 김인섭 씨가 코미션으로 받은 그런 겁니다. 한쪽은 김만배를 그냥 밀어준 거고 한쪽은 뭐죠? 김인섭 씨를 밀어준 거죠. 그 김인섭 씨를 왜 밀어줬겠냐? 뭐 엊그제 여러분들 나로도 횟집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나로도 횟집을 김인섭 씨가 운영할 때 그때 이재명 변호사하고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하고 아마 유동규 씨가 잘 어울렸던 모양이에요. 술값 4천만 원인가 유동규 씨가 현찰로 결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당대표하고 김인섭 씨가 아주 친한 척근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딜을 좀 봐줘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딜을 봐줄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건 들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김인섭 씨는 그냥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77억 정도의 커미션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측은 백행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경위를 묻는 유동규를 질책했다. 여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장동에서는 끼어가지고 대장동에서는 확정이익 약 1800억 정도 먹고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백행동 여러분들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그런 개발 비리는 아예 초기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신경 쓰지 말고 대장동이나 신경 쓰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본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 관여해야 되는 것이 백경동 개발인데 거기서 배제된 것을 알고 화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사업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위를 이 대표적 뭐 딴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정진상치 않게 문의를 하든지 그렇게 했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안 하기로 했는데 몰랐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백행동 개발은 신경 쓰지 마라. 기자가 발언 주체가 이재명 대표인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누가 하든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죠. 분신과 같은 인물이 정진상 씨가 했을 테니까 정진상이 발언 주체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진상의 말은 곧 이재명의 말이니까. 당시 이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 합동개발이 검토되는 백행동 사업과 관련해 어느 순간부터 성남시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지 않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들을 성남시에 보냈고 성남시를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백행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됐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다. 업무 보고자 성남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동규는 배제 경위를 물었고 그걸 몰랐냐며 질책을 들은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아마 검찰 수사팀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진 모양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는 김만배를 밀어가지고 김만배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해결도 해주고 예, 뭐 한 400 몇십억 정도 그냥 중치계가 여러분 주는 쪽으로 했고 이쪽은 김인섭 씨. 김인섭 씨 여러분들 밀어 그 77억을 김인섭 씨 혼자 써먹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수사팀은 백행동 개발 사업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제됐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려두고 당연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2015년 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개발에 합류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했고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의 요청을 받고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도 없이 민간합동개발 방침을 뒤집어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다.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측근인 김인섭 씨를 좀 뒤를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좀 남아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겠죠.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재명 변호사하고 정진상 씨가 자주 김인섭 씨가 하던 횟집인 뭐 나로동가를 가서 매상을 올려주고 그 이런 술값을 유동규 이런 치른 거와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건 뭐 이런 나로도 횟집 가서 몇 번 사줘봐야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끊으려면 성남시장이 지고 있으니까. 용도변경 4단계 이런 상승 조정해가지고 그냥 몇십억 정도 가지도록 만든 거죠.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에 따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배임 혐의 등 백행동 개발의 본류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백행동 부지 4단계 용도변경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하고 결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에 배제해가지고 민간업자에게 3천억 이익을 몰아주고 3천억 이익 가운데 크지 않지만 77억 정도를 리베이트로 코미션으로 한국하우징개발 대표인 김인섭 씨가 취하게 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하네요. 뭐 안심할 수 없죠. 뭐 앞으로 이 양반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됐으면 뭐 그냥 살아남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네요. 이제 5월 초순에 이렇게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모양입니다. 0.25%포인트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대신에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의사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기자가 여러분들 특파원이 아주 정리를 잘했네요. 미 연준 미국 하반기 침체 가능성 회복에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우리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죠.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하반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금리 수준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갑론을박을 벌리는 과정에서 이제 소수 의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함으로써 결국은 뭐 거의 전원 일체로 금리를 올리는 걸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제어의 필요성 사이에서 기준금리 동결 여부 및 인상폭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에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흉흉했죠. 미 연준이 4월 12일 날 공개한 3월 FOMC 정례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미 연준 소속 에코노미스트들은 실리콘밸리 파산 등 은행발 파자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는 2년이 걸릴 것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미 연준 에코노미스트들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으나 은행 위기를 계기로 의견을 바꾼 것이다. 아마 그 미 연준 의원들 앞에서 아마 그 미 연준의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거로 보면요. 그날 회의에서 몇몇 인사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결정 시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몇몇 인사가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 인사들은 미 연준의 대응으로 단기간 내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었고 은행 위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물가 수준이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이고 추가 긴축이 적절하고 당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경제주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물가 상승세를 잡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포인트를 올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은행 위기만 없었으면은 4월 달에 0.5%를 올렸을 것이다. 경제 침체를 불가피하게 보는구만요. 투표권이 있는 11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데 만장일치를 이뤘고 그냥 문장의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빼고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삽입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미국의 정권 시장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 연준의 정책 목표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뭐 미 연준 회의석상에서 미 연준의 에코노미스트 발언들을 보면은 완만한 그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경제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이 올해 하반기도 경기 반등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준의 그런 의사록 같은 걸 보게 되면 하반기는 커녕이고 예, 한 해 정도 더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도둑놈들 사건 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를 여러분들이 좀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책을 출간하기 때문에 책이 이제 적정량 정도가 이렇게 팔려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 자료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제가 이제 5권 이렇게 발간할 수 있는 거죠. 5권은 도둑놈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가 될 건데 여러분께서 정말 선거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격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만 한 2,000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만 2,000원 정도 또 그걸 아마 세일해 가지고 만 뭐 한 500원인가 얼마면은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한국의 시민 같으면 한 권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한국의 선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정말 역사적 사료입니다. 이게 밝혀지고 밝혀지지 않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언젠가는 밝혀질 거니까 예. 역사적 사료로서 선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훔쳐갔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낙영 씨는 몇 표로 훔쳤는지 우상호 씨는 몇 표로 훔쳤는지 정청래 씨는 또 몇 표로 훔쳤는지 고민정 씨는 또 몇 표로 훔쳤는지가 낱낱이 뭐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말에 이 도둑놈들 꼭 이렇게 좀 주변에 소개도 주시고 구입하셔가지고 부담을 저만 지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이 출판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뭐 작가 인쇄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책이 완간될 수 있으려면 최소 비용 정도가 커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제 나이가 되면 상업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고 예. 완간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 편집 비용하고 인쇄 비용, 유통 비용 정도만 커버가 되면은 책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와 있어야 그래도 다음에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책이 나와도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선거 사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나오거나 유튜브 채널에 나온 것은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흘러가버리면 끝이지만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 책을 안 읽지만 그래도 책이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 어떤 식으로 주물렀는지 이게 책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걸 공병호가 아니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 생각 좀 해보시죠. 이걸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이 해야 될 이런 연구를 내 같은 사람이 나서가 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386 세대를 살짝 벗어난 세대인데 사명감을 피우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데 무슨 슈퍼챗도 쓰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나라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뭐죠?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고 남들이 지도자를 다 뽑아 점지해 주는 세상에 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다 한 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 한 권 정도씩 다 구입을 하시더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두 권 정도만 구입해 주시게 되면은 인쇄비가 커버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5권을 내고 6권을 내고 7권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새끼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예요. 자식들하고.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앞으로? 에? 자식들이 노예가 될 건데 어떻게 살 거냐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 못합니다. 문정권 마지막에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 옥죄는 걸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킨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일어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다 외면하더라도 아침에 공병호 TV를 함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5건, 6건, 7건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정도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셔야지 이걸 뭐 이런 도둑놈들 왜 쓰겠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나고 하니까 깊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